어릴 때부터 좋아했었어요. 유치원 가기 전부터. 어릴 때부터 좋아하고 잘 그렸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잘 그렸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그리게 됐었고, 또 애들 주변에서 막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그렸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미국 영화는 저한테 어릴 때는 되게 많은 시각적인 자유로움과 풍성함을 많이 줬었어요. 그리고 뭐 영화는 제 그림 그리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줬을 거예요. 많은 영감을 줬어요. 영화는 보면 종합예술이죠. 화면적인 거, 배우들, 음향,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적인 기술들, 이런 것들이 다 잘 합쳐져야 하나의 좋은 작품 나오는데, 일러스트다 보면은 작가가 거의 감독이 돼서 머릿속에서 내가 원하는 빛방향, 의상도 생각해야 되고, 계절, 장소, 모든 것들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영화하고 되게 밀접하게 잘, 서로 비슷한 점이 되게 많은 장르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 문화는 되게 오래됐죠, 그죠? 되게 오래되고 또 많이 발전해 왔고, 동양인들만 갖고 있는 어릴 때부터 받아온 그런 문화적인 정서들이 있어요. 그런 정서들 진짜 감정이나 정서선을 진짜 잘 건드리죠, 그런 영화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은 제가 보면서 내가 모르고 있는 아시아 문화도 알 수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던, 평소에 갖고 있던 정서나 문화를 다시 또 되새김질 할 수 있게 되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흑인 배우가 주인공이 된다고는 생각도 못했고, 뭐 아카데미나 이런 데 시상식에서도 주연상 받는다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됐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아시아인도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오고, 또 더 그렇게 많이 발전해, 문화적인 거나 연기, 뭐 영화 이런 거 사업에서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저 같은 동양인이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활동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좋으면 좀 활동하면 좋겠느냐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뭐 거기에 덧붙일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이, 저는 그랬거든요. 그냥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이런 인간이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린다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거짓 없이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저한테는 쉬운 방법이었고 가장 편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두 문화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아티스트한테 되게 큰 힘일 것 같아요. 그걸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